지역의 종교인들에게 삶을 사는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공감 토크 색종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꽃동네대학교 카리타스학 교수 김성호 신부를 만나봅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네, 청주시 현도면에 위치한 꽃동네대학교는 카톨릭 이념과 꽃동네 정신을 바탕으로 믿음과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색종이 꽃동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성호 신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교구 소속 김성호 이삭 신부입니다. 2007년도에 신부가 됐고요. 올 3월부터 이곳 꽃동네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사제의 삶을 또 사시게 된 계기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뭐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고요. 그냥 처음에 시작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신부님도 아니고 그냥 신부나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좀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게 돼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이제 입학 때까지는 큰 고민이 없었는데 입학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신학교에 온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암만 해도 좀 이제 신부로 사제로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책임이 이제 뒤따르는 건데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좀 하다가 그래도 참으로 행복한 삶, 그리고 유양이면 더불어 행복한 삶, 그것은 신부로 살아가는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런 기억도 있고 감사하게 아직도 신부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이제 꽃동네대학교 카리타스학 교수님이세요. 예. 이제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좀 카리타스학이 어떤 학문인지 소개를 예. 좀 해주시죠. 카리타스라는 이 말 자체는 예전에 그리스어의 아가페라는 그 단어를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 말이 바로 카리타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뭐 사랑인데 사랑이 또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좀 내어주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독일에서부터 한 1800년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카리타스 학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어떤 그런 분야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어떤 카톨릭 신학 안에서는 저희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신 분, 완전한 사랑이신 분, 그리고 아가페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런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 헌신적인 어떤 그런 사랑, 이런 그런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카리타스가 다루는 것은 이 하느님께 사랑을 갚아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되돌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랑을 지금 현대사회의 복잡한 그런 구조 속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을 어떻게 보다 더 조직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게 또 카리타스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일반 사회복지라는 그런 영역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다 더 인간 중심의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 실천의 모습을 지닐 수 있을까, 카톨릭다운 사회복지가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카리타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학문인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그것도 가르치고 계시다니까 또 존경심이 또 생기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시려고 유학을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어떤 걸 좀 배우고 오셨는지 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많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아, 결국은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사회복지, 이제 교회적인 용어를 조금 뺀다면 인간 중심의 사회복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풍요롭게 물질적 풍요를 산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빈곤도 있겠지만 또 정신적인 어떤 그리고 영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끝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이런 까리타스 활동은 아마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시고, 예. 또 이제 카톨릭적으로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실천도 하셔야 되고,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교수님의 앞으로의 비전이 참 궁금해요. 어떻게 앞으로를 좀 살아가실지 함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비전 너무 거창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이제 그쪽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는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제도는 참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흔히 집 주변에 복지관도 많이 이제 있고, 국가에서도 뭐 국가 중심의 국가 책임의 사회복지, 네.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어찌 보면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틀이 갖추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이 정말 보호되고 있고, 그리고 공동선, 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동선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가 자리 잡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제 급하다 보니까는요, 그렇죠. 어떤 제도가 나오고 그 제도가 잘 되기 위해 어떤 성과 중심의 이런 어떤 사회복지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면, 보다 더 인간 중심의 그리고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그런 어떤 사회복지의 모델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저의 소명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시청자분들 많이 좀 기대하시는 질문이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 참 살기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신부님께서 좀 전해주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요즘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고요. 뭐 택시를 타도 그렇고, 식당에 가도 그렇고, 장사 안 돼요, 뭐 안 돼요 하는데, 우리가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삶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글쎄요,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 누군가가 주는 거는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 속에 그 참 행복의 근원, 그 씨앗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흔히 말하는 고통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 살기 힘든 세상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참 행복의 씨앗을 하나씩 꼭 간직하시면 어떨까. 저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신부님 오늘 말씀 너무나 감명 있게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종교인들에게 삶을 사는 지혜를 배우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 공감 토크 색종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